버스 정류장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사건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결국 과실을 실토했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A씨는 이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를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씨는 사고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고령이긴 하나 특별한 질환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